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내용은 시범적이긴 하지만 이제 스팟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라이브, LMS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스팟의 두 스크린 한쪽은 이제 학생들을 볼 수 있는 아바타들이 여기 나오고 있죠. 이 아바타들은 사실은 그냥 아바타가 아니잖아요. 여기 학생들이 듣고 있고 저 안에 영혼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가 있고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러한 이 아바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가상교실에 온 다른 아바타들은 이 학생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 그 메타교실 안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여기 나오고 여기에는 다른 아바타로 온 학생들이 보이고 여기는 줌으로 들어온 학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 교실 안에서 실제 교실은 여기 실제 학생들이 있겠죠. 실제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는 여기에는 아바타들이 온 비대면 메타 교실이고 여기는 정대면 줌이나 다리미 아이스튜디오 미트를 이용하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보여서 메타 교실 안에서도 보이고 실제 학생이 있는데도 이것이 보이는 메타 공간과 실제 교실이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공간이 실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교실이라는 것은 현장 교실 그림, 이 현장에 수업하는 교실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카이스트 엑사 스튜디오도 지금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느꼈을 때 이 교실의 개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주제로서 오늘 이 교실의 토픽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있는 앞에는 대면 학생이 있고 또 왼쪽에는 비대면 줌 메타 교실이 같이 있다는 가정하에 오늘의 주제는 교실 칠판 수업이 변해가고 있다. 아이스튜디오는 교실을 스마트 교실로 그리고 가상 공간에 있는 메타 교실. 메타 교실은 그래픽만 있는 메타 교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바타 또 줌으로 도는 학생이 같이 보이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줌을 켜놓게 되면 교실의 선생님은 선생님 방에서 지금 제 방에서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정대면 줌 학생과 또 아바타로 얼굴을 이렇게 한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온 학생들이 같이 보일 때 저는 이것을 쿼트로 하이브리드 강의다. 이거 뭐 특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거 쓴 거니까요. 그러나 이 방식의 개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러 가는 교실,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교실이 네트워크로 보는 교실과 아바타 교실이 있다. 그럼 정대면으로 하는 줌 교실과 저 아바타가 있는 메타버스 교실의 개념은 학생들이 공간이라는 개념, 같이 만나는 개념, 거기서 쉐이킹도 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핸드쉐이킹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저희는 강의를 우리가 메타 공간과 강의를 만약에 클라우드 공간으로 빤다면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 현장이 여기다 이제 현장을 이렇게 스위칭을 해서 보이면은 지금 여기는 이런 방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가방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저런 데서 하는 공간이 메타 교실로 가기 위해서 VR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이 의자가 있는데 일어나면 의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완벽하게 그 공간 안에 학생들로 바뀌는 이러한 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VR 교실에 선생님 강의를 하는 것이 메타 교실 안에 아바타로 있는 교실과 선생님이 있는 교실로 바뀐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교실이 비대면 학생도 있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만약 수업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수업 공간 메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아바타로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실제 교실에 선생님 강의가 나오게 되고 그 강의들이 끝나게 되면 선생님은 스팟에 있는 LMS 기능을 이용해서
비디오들을 짧게 여러 개로 나눠주게 되면 학생들은 다시 교실에 모여서 그 내용을 보면서 토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실과 가상교실과 비대면 교실이 이 혼선이 되어 있는 공간, 이것이 메타 교실의 공간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교실은 한 번 수업을 하고 나면 영원히 그 교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가 이제는 한 번 교육하면 강의하면 없었던, 그래서 유명한 뉴턴의 강의도 없고 아인슈타인의 강의도 없고 저 영국의 유명한 우리 그 양자역학의 대단하신 분들의 얘기들은 다 남아있지 않게 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메타교실 공간이라는 것은 영국의 교실이든 한국의 교실이든 미국의 교실이든 학생이 그 공간으로 와서 다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의 공간, 스타벅스는 커피를 먹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만남의 공간을 제공 하듯이 교실 만남의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교실 가장 중요한 팩터 선생님의 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실 칠판 수업이 이제는 가상교실 메타교실 속에서 생기는 새로운 교실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칠판을 가진 이러한 교실의 강의는 저는 중단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이 가시거리, 필드 오브 뷰, 집중도가 볼 때 지금까지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고, 그 교실에 모인 학생들은 그 시간에 같이 똑같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학생도 모르는 학생도 우리가 출석부라는 출석을 부르고 또 그 안에서 수업을 똑같은 강의를 교과서에 있는 진행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데서 왔던 문제이다. 이것이 강의를 비디오로 빼게 되면 교실에는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지고, 선생님의 목적,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지식인으로 변해가고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고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판은 200년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에는 100여 년도 안 됩니다. 칠판을 이용하는 교실이 되면서 선생님은 연사가 되고 연기자가 되고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쳐다보고 60명, 30명, 20명의 학생이 선생님을 마주보는 이러한 교실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과거 어느 때도 어떤 서당에도 선생님 앞에 일렬로 앉아 선생님 강의를 듣는 시대는 없었던 것이 성경 역사 580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학교에는 학생들이 나눠 앉고 둘러 앉고 하는 분단별 토의하는 움직이는 책상이 나오기 시작해서 과거의 선당처럼 학교에 오면 토론하고 대화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2020년이 된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강의는 유튜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유튜브로 보는 그 강의는 과거의 비디오 칠판, 이렇게 제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하면, 이제 2022년 이후에 우리는 메타버스 공간에 새로운 교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는 코엑스에서 하는 에듀테크 플러스, 에듀 플러스 위크에서 에듀케이션의 플러스 개념, 어떤 것이 새롭게 학교를 만들어가는가, 그 중에 가장 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강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이것을 보이면서, 이번 컨퍼런스에는 거기 와서 보는 대면 컨퍼런스, 유튜브로 보는 과거 10여 년 동안 있었던 유튜브 스마트 컨퍼런스, 그리고 줌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줌 컨퍼런스가 동시에 되는 3원 시스템에다가 더 나아가서 거기에 이번에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게 되고, 그 컨퍼런스의 내용은 그날 못 보더라도 그 토의를 하는 시간에 서로가 모이면 거기 가서 강의를 듣고 디스커션하고 서로가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버추얼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새로운 메타 강의 교실 컨퍼런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코엑스에 와서 오시는 분 와도
줌으로 보고 그 공간 안에서 메타버스를 보면서 우리는 야구장에 가서 핸드폰으로 중계를 보듯이 선생님과 강의를 같이 보는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얘기로 여러분에게 초청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이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상, 2022년 서기 2000년이 지나면서 세상은 밀레니엄 세상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성큼 다가와서 이 충격적인 새로운 문화, 정말 환상적인 세계에서의 변화 속에 제일 먼저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이 메타버스 학교, 에듀케이션의 시장이 그런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토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